안녕하세요. 베트남어 한국어 탄뎀 학습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동남아학부 황기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과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어 수업에서는 보통 원어민 교수 한 명이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은 교수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에는 많은 베트남 유학생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한국어 학습의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부산 외대 학생들도 베트남 유학생과 많은 대화를 통한 학습의 기회를 갖고 싶어 합니다. 비록 학부는 다르지만 서로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탄뎀 학습입니다. 탄뎀 학습은 이미 유럽 국가들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 방법입니다. 탄뎀이란 같은 방향으로 자리를 배열하는 것 또는 서로 협력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둘이 타는 자전거, 즉, 탄뎀 바이스클은 둘이 협력하여 타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둘이 호흡을 맞추어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한 조를 이루어 파트너에게 외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쳐주는 외국어 학습을 탄뎀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탄뎀 학습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뎀 학습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 한 명과 베트남 학생 한 명이 한 조를 이루어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번갈아 수행합니다. 즉, 베트남어 학습 시간에는 베트남 학생이 선생님이 되고 한국 학생은 학생이 됩니다. 반대로 한국어 학습 시간에는 한국 학생이 선생님이 되고 베트남 학생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탄뎀 수업은 3학점 과목이며 강의실 수업 2시간과 강의실 밖의 수업 1시간으로 운영되는데요. 강의실 수업은 주별 주제에 따라 각자 준비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과 질의를 거쳐 오류 수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강의실 밖의 수업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자기 파트너와 만나 강의실 수업을 보완하고 공동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기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수업 일지와 수업 외 일지를 매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두번 파트너와 함께 문화체험 학습을 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그리고 과제로 평가하며 최종 성적은 일반적인 상대평가가 아니고 패스 또는 난패스 방식으로 부여됩니다.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 동남아학부에서 유일하게 개설되고 있는 베트남어 한국어 탄뎀 학습은 여러분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탄뎀 학습으로 초대합니다. 헨갑 라이.